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외과 김원식 원장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양성 갑상선 결절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면서 신진대사 작용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 병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요. 종양의 종류와 침범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란 갑상선 결절을 고주파 열로 소작하는 치료법인데요. 결절 크기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굵기가 1mm 정도의 바늘처럼 생긴 고주파 전극을 초음파를 보면서 결절에 삽입하고 전극에서 나오는 고주파 열로 결절을 소작합니다. 이때 열로 소작된 결절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 통증이 심하지 않고 수술 중간중간에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국소마취로 진행됩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시술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30-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외에 수술 전에 상태 체크, 아이스팩, 드레싱 작업 등을 합쳐도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장점은 일단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술의 경우 절개 흉터가 남지만 고주파 절제술은 1mm 정도의 얇은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로 갑상선이 보존됩니다. 갑상선을 제거하거나 병변을 방리하는 방식이 아닌 고주파로 소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때문에 일반 수술에 비해 현저히 낮은 후유증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보존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아 갑상선 약을 복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에탄올 경화요법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갑상선 결절 내부 대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는 물혹의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에탄올 경화요법도 부분 마취를 통해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결절을 보면서 결절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먼저 빼낸 후에 고농도의 에탄올을 분당 2 내지 5mm의 속도로 천천히 주입하면서 결절 세포를 경화시켜 괴사를 유도시키는 시술입니다. 낭성 결절의 경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만 고형 성분이 많은 결절일수록 에탄올에 대한 저항성이 많아서 치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럴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주파 절제술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과 경화요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